연필이 한 상자에 12 자루씩 8상자 있습니다. 연필은 모두 몇 개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번 12개가 들어있는 연필 한 상자가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있는 거죠. 그럼 곱셈식은 금방 세우겠다. 12가 8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수가 8번 반복되는 거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12 곱하기 8인 거죠. 사실은 이거 만약 연필 개수 몇개 구하세요? 몇 개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12를 8번 더하는 걸로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곱셈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곱셈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12 곱하기 8을 구해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또 이게 12를 여러분들 우리 갈라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수를 가르고 수를 모으고 하는 것. 12를 선생님은 어떻게 갈라볼 거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레고 조립할 때 레고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 12는 조립된 형태의 수인 거고 선생님 이거를 분해할 거예요.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얘를 10과 2로 분해할 거예요. 그래도 12잖아요. 그쵸? 12잖아요. 10과 2로 분해해서 따로 계산할 거예요. 10이 8번 있는 것, 2가 8번 있는 것 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다시 합쳐줄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혹시 레고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겠으니까 12가 8번 있는 거는 10이 8번 있는 것, 2가 8번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합쳐서 12 덩어리로 8개 있으나 따로 흩어져서 각각 8개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개수의 합은 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갈라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보는 거죠. 여기부터 10 곱하기 8을 먼저 해 보는 거죠. 10 곱하기 8은 얼마예요? 80이 되죠. 그다음에 2 곱하기 2만 따로 또 계산해 보는 거죠. 2 곱하기 8, 2 곱하기 8은 16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얘네들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따로 계산했던 것을 다시 합쳐야 되는 거지. 왜냐면 결과정적으로 합쳐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약간 뜯어서 계산했다가 다시 합쳐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96이 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8은 96이에요. 이렇게 수를 갈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10은 10분 따로 계산하고 1 따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했던 세로셈으로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2 곱하기 8. 자, 세로셈에서는 자리 표시.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 숫자를 우리가 줄 세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줄 잘못 세워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로셈을 그 교과서나 선생님이나 이 계산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세로셈을 했을 때 자리를 잘못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도 자리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맞춰서 서야 돼요. 다른 줄에 가서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3반에 줄을 서 있는데 1반에 가서 줄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2반 친구가 4반에 가서 줄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서야 되는 자리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 누가 서는 줄이에요? 1이 서는 줄이고 여기는 10이 서는 줄인 거예요. 서야 되는 것이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렇게 1끼리 계산 1과 계산해 볼게요. 1과 계산해 보겠습니다. 1과 계산 2 곱하기 8은 얼마예요? 2 곱하기 8은 일단 얼른 외워볼까요? 빨리. 1은 2, 2, 4, 2, 3은 6, 2, 4, 8, 2, 5, 10, 1, 6, 22, 2, 7, 14, 2, 8, 1, 16. 16이에요. 자, 여기 뭐, 이거 뭐예요? 10이고, 이거 1이에요. 그쵸?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1의 자리가 가는 줄 서는 데고, 여기는 10의 자리가 줄 서는 데요. 그러니까 16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가, 뭐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의 자리 계산한 건 1의 자리 쓰세요 해서, 여기다 혹시 16이라고 쓰진 않겠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쵸? 16이잖아요. 얘는 진짜. 그러니까 여기다 16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계산한 건 이렇게 여기다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1 곱하기 8은 얼마예요? 선생님이 지금 1 곱하기 8이라고 얘기하면 눈에 이거 2는 무슨 일이에요? 10이에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8은 얼마예요? 자, 10의 자리 10 곱하기 8은 얼마예요? 80이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8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자리에다 써주는 거예요. 80이라고.
근데 영은 이거 이 저기 지금 뒤에 나오는 영은 여기 일의 자리에 일의 자리 위치를 채워주기 위해서 쓰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쓰다 보면 가끔씩 얘를 안 쓰기도 하죠. 자리만 잘 맞춰서 써준다면 뒤에 오는 영은 굳이 안 써줘도 돼요. 근데 나는 저는 자리가 너무 헷갈려요 하는 사람들은 꼭 영을 써줘야겠죠. 선생님도 사실 선생님도 그래서 영을 써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채워두면 이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채워주고 싶어 80이라고 써요. 이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의 자리 더해, 여기는 더해주는 거죠. 1의 6, 6 더하기 0은 6이고 1 더하기 8은 9이고 그래서 9, 12 곱하기 8은 96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방법 중에서 나한테 편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누누이하게 다른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8이 있는데 이걸 가로색으로 풀어 가로셈으로 풀어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실 요거를 좀더 정리한 건데 12는 10과 2가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과 먼저 8을 곱해보고 그다음에 1의 자리 수인 2와 8을 따로 곱하는 거죠. 10과 1을 따로 곱해주는 거예요. 갈라서. 그러면은 10 곱하기 8은 80이고, 2 곱하기 8은 16이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96이 되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여러분들, 다른 계산하는 방법, 곱셈하는 방법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것, 이렇게 가로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계산 방법이기도 하죠. 다양한 계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